안녕하세요. 착한 법상 TV의 스타 주부입니다. 오늘 영상은 겨울철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얼갈이 우거지를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하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. 얼갈이 배추 한 단만 해볼게요. 제가 소실적에 우거지 전문가였거든요. 우거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. 제가 아는 건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. 얼갈이는 이렇게 뿌리 쪽만 잘라주면 돼요. 얼갈이 손질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죠? 이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끓는 물을 준비하고요. 굵은 소금을 한 스푼 먼저 넣을게요. 소금을 넣으면 얼갈이에 간이 배어 맛이 좋아지고 얼갈이 초록색이 살아나요. 넣을 때는 두꺼운 뿌리 쪽부터 넣어줘야 돼요. 이렇게 잘 넣어주고요. 얼갈이 데치는 시간은 3분 이내로 해주세요. 잠깐 얼갈이 효능 한번 알아볼까요? 항암 효과, 다이어트 효과, 피부 미용, 그리고 일반 배추보다 비타민 A와 C 함량이 높아요. 얼갈이 배추 정말 좋죠? 3분 됐으면 모두 꺼내줄게요. 데친 얼갈이 배추는 찬물에 헹궈주세요. 꼭 찬물에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3, 4번 정도 헹궈주면 돼요. 다 헹궜으면 찬물에 담가서 열을 빼줄게요. 얼갈이 배추가 우거지가 되는 과정 참 쉽죠? 열을 빼준 후 바구니에 담아서 물기를 빼주세요. 이렇게 전부 바구니에 담으면 얼갈이 우거지 완성! 얼갈이 우거지 만드는 거 정말 간단하죠? 이렇게 1회 먹을 양을 소분해서 봉지에 싸서 얼린 다음 겨울에 꺼내 먹으면 건강한 식재료가 돼요. 부드러워서 먹기 좋은 얼갈이 우거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만들어 보세요. 얼갈이 우거지 만드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스타주부였어요. 다음에 봐요.